통상 설날이면 자동차 회사들이 각종 프로모션이나 할인 행사를 하곤 했는데 올해는 좀처럼 찾기가 힘듭니다. 신차는 계약을 해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중고차는 가격이 새 차만큼 비싸다 보니 차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류정훈 기자가 직접 차를 사러 가봤습니다. 네, 얼마 전 아이가 생기면서 6년 된 소형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대세 전기차가 제 눈길을 끄는군요. 워낙 요즘 전기차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대기자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1년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년까지 기다리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봄 즈음에 받을 수 있는 차를 물어봤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는 저희가 이제 산타페, 이제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개월, 그리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 3.5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고요.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는 약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 사양이나 색상 등 나만의 취향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신차의 장점인데 빠른 인도를 원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원하는 옵션 선택의 강박을 좀 더 내려놓는다면 이른바 줍줍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네시스 차량은 소비자 주문을 받고 나서 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자가 만약 차를 사지 않기로 마음이 바뀐다면 그 차량 물량을 노리면 이른바 줍줍으로 좀 더 빨리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됐던 게 3개월까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10년 넘은 중고차가 요즘 너무 작게만 보입니다. 내 맘에 꼭 드는 신차를 사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선배 조언에 중고차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최대의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았는데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중고차 시세는 어떤지 바로 받아볼 수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차를 생각하다 중고차를 고르다 보니 주행거리가 짧은 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한 중고차 가격이 아닙니다. 신차 가격에서 한번 가격이 다운되고 나서 그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몇몇 차종은 실제로 오른 차량도 있는데요. 신차가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1년 정도 타고 주행거리를 한 15,000 킬로 정도 타셨다고 보고 판매하실 때 금액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당장 차키를 손에 쥘 수는 있지만 가격 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지금이라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12월부터 2월 그 사이. 12월 달 정도 되면 해가 넘어가서 연식이 바뀐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딜러분들이 판매자 입장에서 처분을 빨리 하려고 하는 시기가 그 시점인 거죠. 이렇게 신차와 중고차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다 보니 젊은 층의 경우 장기 렌터카 선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난과 중고차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초기 비용이 절감되고 빠르게 출고받을 수 있는 장기 렌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카의 경우 4년 이상 운행하다 차량을 인수할 경우 신차 구매 시보다 비용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서 개인 운행 패턴 등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SBS 비즈 류정훈입니다.